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한 우리옷 한산모시의 멋을 느껴보고 기리산 치유의 숲에서 힐링의 시간 가져볼까요? 서천군 한산면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전통문화가 있습니다. 여름 더위를 식혀줄 한산모시인데요. 모시 사람들이 시원해요. 한산모시를 바로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모시 공예 마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이 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 키만큼 자란 이 풀, 뭘까요? 진짜 크네요. 깻잎 아니에요? 뭘까요? 여러분,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요, 이 풀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모시랍니다, 모시. 아, 그렇군요. 제가 모시 송편은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줄기로 된 거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3번 수확을 한다고 해요. 그중에서도 지금이 딱 첫 번째 수확기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생겼었어요. 깻잎인 줄 알았어요. 네, 엄청 길더라고요. 네. 이 모시는 우리 조상 대대로 이용되어 온 직물로 모시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겨 사용합니다. 특히 한산 새모시는 가늘고 섬세해 임금님께 진상하기도 했는데요. 색색의 고운 빛깔로 지어진 모시옷의 매력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 시원하겠다. 사실 제가 모시 하면 어르신들만 입는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제가 집에서 모시 잠옷 입어봤거든요. 그거 하나면 여름날이 무섭지가 않아요. 얼마나 시원한데요. 얼마나. 네, 꺼내야겠어요. 전시관에선 그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모시를 재고 삼아 한 필의 옷감이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시의 대명사로 불려온 한산모시, 자랑스러운 우리 옷이죠. 우리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산 새모시는요, 이 지역의 한산의 이 인근의 금강과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요, 또 이후에 기후, 토양, 그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가늘면서도 질긴데 아름답고 부드럽고 예, 곱다는 거죠. 그리고 입었을 때 편하고 시원하고 가볍고 아름다운 한산 모시를 눈으로만 볼 수 없겠죠. 모시 공예 마을 곳곳을 거닐며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예스러운 멋이 넘치는 초가집에선 미니 배트를 이용해 직접 한산 모시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 직접. 어머나, 귀여워라. 아, 이것도 배틀 맞죠? 예. 아, 제가 체험관에서 봤던 배틀은 요거 한 10배 되는 것 같았어요. 이만큼 컸었는데. 예, 이건 체험용으로 나온 거예요. 체험용으로? 예. 그럼 딱 저 같은 사람한테 딱이네요. 네, 맞아요. 이거 근데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상아 씨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방문객 누구나 가능한 미니 배틀 체험. 위아래로 날씨를 벌리고 시실꼬리가 담긴 북을 좌우로 엮어가며 모시를 짜봤습니다. 한 필의 모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죠. 오, 잘하시는 어머니,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이렇게 체험을 하지만 어머니는 진짜 만드시잖아요. 네, 진짜 만들어요. 어렵지 않으세요? 힘들죠. 일주일 내지 열흘 걸려요. 일주일에서 열흘? 네. 한 필 잘라면. 그렇게 걸려서 만든 옷을 주변에 선물도 한번 해보셨어요? 네, 했죠. 누구한테요? 올케 언니도 하고 우리 신우대도 하고 그랬어요. 그 귀한 거를 그럼 모르고요. 네? 받으시면은 반응이 어때요? 네, 좋다고죠. 선풍기가 따로 없어요. 에어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입으면. 필요가 없어. 네. 모시 안 하면 된다. 네, 네. 이번엔 곱디거운 모시 옷을 만나볼까요? 아, 곱다 고와. 들어오자마자 눈이 환해져요. 여기 보세요. 저고리, 반지고리, 버선. 요거를 다 실로 한땀한땀 바늘로 만든 거잖아요. 어머, 정성이 대단하다. 한산모시로 지어진 한복과 소품들이 정말 근사한데요. 모두 손바느질로 완성한 것들입니다. 와. 그래서 저도 뭔가 좀 만들고 싶더라고요. 네, 손목이 좀 허전해요. 여기에다 뭔가 예쁜 거 탁! 탁. 그래서 네. 우리 공방에는 예쁜 오색 팔찌가 있어요. 그래서 오색 팔찌를 네. 해서 본인의 체형에 따라서 다 골라가지고 만들어서 체험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서. 예쁜 거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거 한번 차면 서천 멋쟁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의 실 중에서 원하는 색깔을 고르고 여기에 어울리는 매듭도 준비해봅니다.
얘를 이제 여기다 낄 건데 여기 네. 자세히 보면 양쪽에 구멍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안 들어가니까 이 기구를 이용해서 낄 거예요. 코바늘에 매듭을 끼운 뒤 실을 통과시켜주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 바느질 솜씨가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색이 참 예뻐요. 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팔찌 하나를 뚝딱 만들었는데요. 파란 하늘을 닮은 나만의 팔찌, 한산모시 팔찌 덕분에 손목이 더 이상 허전하지 않더라고요. 잘 어울려요. 이거 차고 서촌 시내에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더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좀 덥네요. 서촌 인싸네요. 네. 예쁘죠?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이 서촌 한산모시 공예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만나볼 차례. 하얀 우유와 푸른 모시로 만든 모시라떼와 크레이프 케이크입니다. 모시라떼요? 네. 우리 서천의 대표 특산물인 한산모시가 들어간 라떼 그리고 크레이프 케이크. 보기만 해도 예쁜데 그 요즘에 유행하는 올리브 그린 색깔 아시죠? 또 이게 그린, 그냥 그린이랑 달라요. 그런 색깔이고 비주얼은 약간 말차 라떼 비슷한 느낌인데 맛은 어떨까요? 모시공예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느라 목도 마르고 에너지가 필요했거든요. 이 모시라떼 한 잔과 크레이프 케이크 덕분에 행복해집니다. 이 은은한 모시향이 입안에 감돌면서 긴장감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어떤 맛일까요? 쑥 아시죠? 쑥 향은 없는데 쑥이랑 그 녹차, 그 사이에 중간 맛이 있어요. 풀맛이 쌉싸름하게 나면서 이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맛있고요. 그리고 이게 카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와서 같이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국내 유일의 천연 해송림이 있는 희리산 자연휴양림을 찾았습니다. 풍경 좋네요. 좋아요. 이 드넓은 저수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숲안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가는데요. 맑고 푸르는 풍경이 반겨주니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어머, 너무 예쁘네요. 좋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이 저수지 물빛에 반짝이는 이 햇빛,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나무. 보기만 해도요, 정말 말 그대로 힐링이 됩니다, 힐링. 시선이 가는 곳마다 눈이 편안해지는 초록색. 저에게 선물처럼 다가왔는데요. 희리산의 이런 풍광 덕분에 최근 치유의 숲으로 새롭게 개장됐습니다. 진짜 치유가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나 저 놀랐잖아요. 서천에 이렇게 보석같이 아름다운 곳이 숨어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올 3월부터 개장을 시작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지 않았거든요. 아, 3월부터 얼마 안 됐구나. 네. 여기는 정확히 뭐 하는 곳인데요? 치유의 숲은 이런 오시는 분들의 면역력을 높여드리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이에요. 그럼 저 뭐 운동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산림치의 프로그램 중에 맨발 걷기가 있는데 저랑 한번 맨발 걷기 하러 한번 가보시겠어요? 맨발이요? 희리산 치유의 숲을 가장 확실하게 만나는 방법,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이 황토길을 맨발로 천천히 걸으며 산림욕을 즐기는 건데요. 생각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시원하겠어요. 네. 혹시 아프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 오돌토돌 이 돌들이 지압시켜주는 느낌? 맞아, 정확하게.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소화되는 느낌이에요. 몸에서 반응이 와, 소화되는 느낌으로. 맨발로 숲을 만나서일까요? 왠지 이 숲이 저를 푹 보듬어주는 기분입니다. 숲속에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언택트 여행을 즐기기에 그만인데요. 1km의 산책길을 걷는 동안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 네, 맞아요. 아쉽네요. 전 길 줄 알았는데 걸으니까 생각보다요, 시간이 엄청 금방 가요. 금방 갔죠. 네. 근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한 가지 프로그램이 더 남아있는데요. 네. 네, 우리 음악을 숲속에서 들으면서 하는 명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명상 프로그램, 그것도 좋죠, 명상 프로그램. 희리산 치유의 숲에 특별한 진동음이 울려 퍼집니다. 맑고 청아한 진동음, 명상을 위한 싱잉볼인데요. 이 소리예요? 네. 울창한 소나무 아래 치유의 주파수가 켜지면 숲은 명상하기 좋은 공간이 됩니다. 걱정과 시름이 사라지고 고요와 힐링이 찾아옵니다. 싱잉볼의 깊은 울림 덕분에 숲의 모든 기운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기분인데요.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이 말끔히 가라앉습니다. 숲이 가져다주는 치유의 힘 덕분에
몸과 마음이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네, 상아 씨 일어나세요. 잠드셨나요? 어머. 정말 잤는데요? 제가 잤어요? 뭐 잠드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연스레 잠이 드는 것도 치의 일종이어서 좋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렇게 명상을 하면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우리 상아 씨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분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아 씨 힘드실 때 가끔 이렇게 숲속에 오셔서 가만히 앉아있는 꼭 그냥 숲만 바라보셔도 저절로 치유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혹시 저한테 부탁할 거 있으시면 오늘만 하세요. 오늘 다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천사가 된 느낌이에요. 아우, 좋아. 새록새록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우아하면서도 시원하고 가벼운 한산모시의 멋과 매력을 느끼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도희리산 치유의 숲이 선물하는 힐링을 통해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